세계 최대 IT 가정박람회 CES 첫날. 인공지능 반려 로봇 볼리를 유심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는 이 남성. 바로 가수 지드래곤입니다.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뒤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술렁였습니다. 지드래곤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미래 이동수단 알파브레도 올라타 신기한 듯 살펴봤습니다. AI로 타로점도 봤는데 AI가 본 그의 운세는 사랑꾼.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돈 지드래곤은 AI를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. 특히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한 군데만 고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지드래곤은 최근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인공지능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과 전속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.